쇼미더코민. 예, 오늘 아버님하고 그 자제분 아드님하고 오전에 같이 다녀가셨어요. 그래서 뭐 유료 상담을 진행을 하셨는데, 일단 뭐 유료 상담을 받으신 만큼 제가 상담을 해드린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해서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, 이러이러한 상담 내용이 있었다, 참고사항으로 한번 뭐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가장 첫 번째 물어보신 게 이 내용이었어요. 용산구 영문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 신축 다세대 주택을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, 신축 투룸 매매가 평당 대지지분 평당 1억 정도 해서 뭐 5억 원에서 뭐 6억 원 정도에 이거를 살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.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OX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X로 대답을 드렸습니다.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거든요.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한번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됐다가,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해제된 이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정비형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서울시의 현재 운영 기준입니다. 장의사구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. 뭐 법에서는 또 달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훨씬 더 큰 예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불확실성이 내포된 투자안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X로 이제 결론을 내려드렸고요.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죠. 자양사동도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. 또 역시나 아이템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. 신축 다세대 주택은 그 본연의 특성에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개발의 관점에서, 재개발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신 건데, 자양사동을 비롯해서 자양동 뭐 전반적으로 과거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던 그 시기 이전에 이미 구역 지정을 받아놓고 진행했던 곳이 새롭게 뭐 아파트 분양까지 현재 이르는 상태입니다. 근데 예전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법률 자체가 폐지가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죠.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비 사업은 아니고 소규모의 정비 사업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, 그마저도 노후도 요건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. 역시나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훨씬 더 큰 예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이런 투자를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, X로 답을 내려드렸고요. 질문이 좀 많았죠.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, 리모델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실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. 뭐 자세히 들어가면은 설명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,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바로 동쪽 편에는 신동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죠. 작년도 말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. 물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기도 하고 뭐 초과익 환수의 문제도 있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었건 뭐 재개발이 되었건 재건축이 되었건 그런 유형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반 분양분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, 개발 이익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겠죠. 근데 아직까지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직 중축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불투명한, 그런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. 또 여전히 재건축이 리모델링 대비 사업성이,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뭐 유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. 가뜩이나 작년도 말까지 조합 설립 그 꼬린을 한 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거주 요건, 입주권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투자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요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이 지역의 한가람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계시라면 투자성 측면에서는 신동 아파트 재건축이 낫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,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 지난 5년간의 서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을 앞으로 다가오는 그 5년간의 그 미래에 있어서 기대하시지 말라라는 말씀도
당부를 드렸습니다. 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뭐 공감을 하고 계신 일일 것입니다. 사실 어느 정도 자금력은 있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금력은 갖고 있었습니다만 서울 부동산에 진입하는 것이 좀 늦었다. 몇 년 정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 하시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지난 몇 년처럼 그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분들이 선회해서 답을 하나 이제 찾아낸 것이 내가 직접 부동산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.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. 사실 아까 앞으로 다시 돌려서 보시면 뭐 이런 유형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다 지어진 것을 내가 집 한 채 사서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그 매매 차익을 기대하시는 것보다 직접 한 동을 지어서 그 개발의 이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성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. 다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를 뿐인 것이죠. 그런 방법도 뭐 상담을 신청하시면 뭐 개인적인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강의에 참석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뭐 요 정도로 오늘 다녀가신 분이 그 두 부자 분께 제가 어떠한 상담을 해드렸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유료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려버리면 유료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. 그래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. 분양 올림픽.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. 부동산 이슈의 브리핑.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. 머니앤더시티.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.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. Show me the coming!